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증시가 최근 들어 힘이 좀 빠져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 주말 미국의 S&P500이나 다우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들 금년 들어서도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주말 기준으로 그런데 마이너스 상승률 기록하는 시장이 한 10군데 남짓됩니다. 우리 코스닥도 그중에 포함됩니다만 중국의 심천종합지수 지난 주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4.9%, 상하이가 마이너스 1.6% 정도 되는데요. 중국 증시와 위안화 흐름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우리 증시 외환시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 마켓리더에서 중국 얘기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오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아유, 요즘 바쁘긴 바쁘시구나. 우리 교수님 근래 본 중에 제일 거칠한 날이네. 아유, 그래. 한번 주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미중 고위급 회담. 미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건지. 중국 증시와 빅테크 기업의 향방은. 그리고 위안화의 향후 전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한 열흘 됐습니다만 그래도 네. 지난 18, 19일 현지 시간으로 워싱턴 DC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니고 그 외에 하필이면 알래스카 앵크리지에서 그 2+2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지 그거부터 한번.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네. 이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중간 정도 위치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끝이니까 이렇게 고려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좀 미국의 눈치를 좀 보고 어쨌든 미국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명분은 좋잖아요. 일단 중간 지점인데 어쨌든 중간 지점이 미국 땅이니까 그 존심 센 중국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그래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한번 탐색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수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고위급 회담의 그 양측 면면이 미국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뭐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아직까지는 뭐 우리 입에 안 익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중국 측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하고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급 외교부장. 아니 근데 양제츠가 왕이보다 더 높나요? 그렇죠. 이렇게 양제츠는 양제츠 이제 우리 정치국원. 네. 이게 훨씬 더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보다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 프라미드형 이 공산당 이 위계구조 아 위계구조 네, 네. 저는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는데 총서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 7, 25 200. 그러니까 1은 총서기, 시진핑 주석. 1. 총서기,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7이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서열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간다라는 상무위원들 7명. 저 뭐 전인대 할 때 7명은 잘 봤습니다. 나란히 쭉 서 있는. 그 다음에 보면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있죠. 정치국 위원.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치국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외교 담당을 하는 사람이죠. 아, 그 중에 25명 가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높죠. 높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이제 이도 장관급인데 권력서열상으로는 중앙정치국 아래에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국 아래 아까 그러면 그 중앙위원회 한 200명 되는. 뭐 이제 그런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은 중국에서는 국무위원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개할 때 국무위원 겸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외교부장이잖아요. 네. 장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 장관이니까 우리도 국무위원인 것처럼. 그래서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왕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양제츠 그 정치권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열상.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 통이시죠. 그러니까 영국 유학파예요. 영국 유학파고. 예. 그러니까 네. 중국 주미 대사관에서 잔뼈가 굵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주미 대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 미국에서 주미 대사를 했다. 네, 서기관, 뭐 공사, 대사.
미국 대사가 어느 대통령 때? 아, 대통령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최근은 아니고 좀 됐다. 네, 그렇죠. 좀 됐죠. 지금 최근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과정을 밟아왔다고. 밟아왔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쭉 이제 성장을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을 잘 아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미국 통으로 많이 알려진 예,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면담을 보셨다시피 편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스러운 게 공산당 이게 위계 구조, 계층 구조가 좀 헷갈리시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당 전국 대표 한 3천 명 되고, 그다음에 공산당원이 한 9천만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까지 중국 14억 명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 대표대회 할 때, 할 때 한 3천 명이 다 모여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7명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정치위원회에서 그 다음 25명 들어가는 외교 담당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하도 왕이가 올 때마다 너무 막 폼을 잡길래 되게 센 줄 알았더니 위에 높은 사람 더 많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그렇게 회담 끝나고 말이 좀 많죠? 생각보다 양측에서 좀 험한 말이 오갔다, 막 기싸움이 상당했다 이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요즘 이번에 보셨, 제가 이제 그 원문을 다 봤거든요. 원문? 전문. 그 보통은 이게 우리가 서로 간에 그 공식적인 회견, 네, 모두 발언할 때는 네. 한 사람도 한 2분 정도.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4분. 네. 중국 측 두 사람이니까 4분. 플러스 통역. 이렇게 해봐야 기껏 해봐야 30분 내로 끝나는 걸 가지고 한 시간이 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가는 기자들까지 들어오라고 지금. 내 얘기 안 끝났다고. 누가요? 미국 측에서 그런까지 해요. 블링컨 장 국무장관 그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을 했느냐를 그 전문을 제가 구해서 봤어요. 보셨어요? 예. 네. 영문 보정과 중국어 보정. 아, 예. 예. 봤는데 한국에서 보도된 것보다는 좀 강도가 좀 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버릇 좀 고쳐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 나쁜 버릇 그 왕이 외교부장이 하셨죠. 미국 쪽 보고 예. 나쁜 버릇을 미국은 고쳐. 그런 식의 나쁜 버릇을 조금 고쳐야 됩니다. 나쁜 버릇이라는 용어가 고위급 회담에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저도 참 외교부에 있어봤고 뭐 이렇게 그런 현장에서 제가 대사관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봤는데 그거는 좀 보통은 그런 모두 발언 자리는 오늘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제 완전히 이 회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미국 한 대로 하시고 나는 우리 때는 우리를 하겠다. 이런 표현도 했고 네. 미국식의 민주가 있다면 중국은 중국식의 민주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오가니 매체에서는 이제 이게 완전히 서로 입장만 확인하는 실패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 보고 분위기를 딱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야 이번 미중 양국은 그래도 두 나라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 않냐? 어떤 성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네. 자국 내에서는 지지율을 확 올렸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요? 자국에 예를 들면 트럼프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도 친중 성향의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꼬리를 네, 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 했을 때 자랑스럽다고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 네. 잘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내 여론도 좀 이번에 제대로 하면 할련갑다라는 분위기에 이제 흘러갔던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중국 입장도 결코 나쁘지 않았죠. 이거 끝나고 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산당의 반기를 든다든가 공산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길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런 14억 중국 인민들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걸 네. 결집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 결집하는 계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말들이 전부 다 티셔츠로 만들어지고 무슨 우리 가방에 그 말들이 적혀가지고 막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뭐 더 지금 애국심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더 14월 결집시키는 게 중국 공산당 입장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에 성과를 이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비공개에서 했지만 공개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전 개인적으로 관계 개선도 해야 되고 협력의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 북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담에서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실패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확실한 입장 차이는 알았지만 그래도 두 나라가 무조건 완전히 치킨게임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의 동북아 이슈도 많기 때문에 뭐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접점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도 그럼 새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바이든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양국 정상 간의 뭐 회담 얘기는 없나요? 이번에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고 이미 그 바이든 대통령이 4월 22일에서 23일 미국에서 이제 기후 정상 회의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4월에 미국에서 4월 22일에 23일일 겁니다. 기후 협약 회의를 한다고요? 기후 이제 정상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다면 이제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지금처럼 지금 반중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지금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쿼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유럽 갔다가 많은 표시를 펼치지 않습니까? 아 국무장관이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 장관 만났고 중동 갔다 오고 좀 자기 세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봐야지는데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글로벌 아젠다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같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 인권 문제로 계속 이렇게 판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면 이것도 틀어질 수 있지만 지금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특별한 아젠다가 아니라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냥 두 사람의 두 나라 간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부분에서는 보여집니다. 작년에 무슨 뭐 시진핑 방한설은 코로나 때문에 물 건너갔는데 금년에도 영 없나요? 저는 온다고 봅니다. 저는 온다고 보고 언제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상반기는 힘든 것 같고 하반기에 지금 방점이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30일 오늘이 지금 30일 날 한중 그 외교 장관이 중국 복권성에서 만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내일인가요? 네, 30일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북한 이슈 때문에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그 이슈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는 저는 솔직히 머리 아파, 많이 아파. 한국 정부.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계속 저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 인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약점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건 신간 위그룹 그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걸 공격을 하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글로벌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고 시진핑 주석은 온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제일 먼저 저는 방한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게 보신다. 제가 기업들하고 저희가 연구소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들이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자. 그러니까 같이 뭘 만들어 보자. 비즈니스 하자. 제가 구체적인 업종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이미 그의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방 정부도 그렇고 이미 중앙 정부에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잡히는 거죠. 레이더망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만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된다면 여권상 하반기에 가는 것은 지금 뭐 제가 정부 쪽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것을 다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시장 쪽으로 가가지고 교수님 아마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질문 받으셨겠습니다만 네. 우리 마켓 리더의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하면 해주시죠. 지금 다들 의심하는 게 중국 요새 좀 증시가 좀 삐리한 게 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거 긴축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 돈줄 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지금 실상이 어떤가요? 돈줄 쪼고 있죠. 있어요. 쪼고 있는데 네. 근데 고민이 많다. 이것도 많다고. 이 중국이 이게 지금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자체가 계속 1년 가까이 지금 동결시키고 네. 돈 많이 풀었는데 이걸 지금 유동성을 지금 좀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말의 의미는 돈이 이게 좀 이상한 데로 간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높아지는 레버리지 비율이
그러니까 정부 쪽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민간과 기업들, 그러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쪽에 지금 이게 나타나니 돈을 좀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또 한편은 뭐냐면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도산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균형점 핵심은 뭐냐면 경제성장도 해야 되지만 이 금융 리스크 관리점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들로 저는 판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동 우리가 말한 긴축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쉽지는 않겠지만 돈을 풀되 리스크 등의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시그널을 줬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관심을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민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회색 커플소는 기업은 알겠는데 이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돈이 자꾸 이제 부동산이나 부동산 안 간다지만 지방 같은 데는 보면 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시장의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거기도 지금 조금 부동산 특히 집값 때문에 좀 머리 아프죠. 중국도. 그렇죠. 그다지 많이 오르 지금 큰 변화는 없는데 그게 아까 그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게 분명히 조사하게 나오고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죠.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부동산은 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의 목적이 아닌 사람이 사는 데다. 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 말이 예, 예. 말을 왜 자꾸 시진핑 주석이나 리카 총리가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데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또 믿는 거예요. 결국 집이 오를 거라고 또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그건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았지만 쭉 아까 말 정부, 기업, 가계를 딱 보시면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게 가계부채가 올라간다. 가계부채가 올라간다. 하기야. 저기도 나름대로 학습은 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준비도 되어 있는 게 뭐 이제 금융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 자기들한테서 생기는 거는 막아보겠다는 차원에 미리 그거겠죠. 이강 총재도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균형점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 균형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뭐 어떻게 또 말씀드릴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중국 경제가 많이 힘든 과정 2분기가 아마 저는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시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 또 하고 네, 예. 그걸 잘 하지 않으면 말이 균형이지 이게 쉽겠냐고 이게.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뭐 상하이를 보나 심천을 보나 딱 춘절 맞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최근 흐름들을 혹시 교수님 보셨으면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이게 그 증시 보시면 한 3,400에서 굼직굼직하다가 또 내려가고 좀 네. 있거든요. 네. 별 변화가 없어요. 사실 올 초만 해도 이 중국의 증권사들이 어떤 보고서를 엄청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뭐 3,100부터 4,800까지 간다. 이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심은 아까 말한 긴축에 대한 약간 그 우리가 춘절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서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 돈이 이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한 2천억 위안 정도 들어간 올해 지금도 한 2,800억 위안까지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도 지금 그래서 지금 환율도 지금 우리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계속 방문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가 긴축 조정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이번에 왜 주춤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는 그 여기 여러분 자료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워투안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투안이란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파워투안? 네. 이게 파워투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네. 파워투안이라는 게 무슨냐면 파워투안이라는 게 중국어에 단체 여행 갈 때도 중국 사람들이 파워 투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 단체로 주식을 사는 것을 파워 투안 주식이라고 그래요. 단체로 사는 게?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관들이 때로 사는 우량주 주식을 중국에서는 파워 투안 주식이란 말이 있어요. 용어의 하나 기본적인 업계 용어 중국에서. 이게 이제 증시에 펀드 자금이 폭발 들어가니까 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오타이 우리가 급등한테 봤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소비주, 예. 비아디, 메이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하면서 근데 이게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팔아치우니까 갑자기 이게 시그널을 보고 저 비아디 메이디 같은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비아디는 전기차. 전기차. 예, 네, 넘버 원. 테슬라가 1등, 비아디가 2등이 되잖아요, 지금. 아, 중국 내에서. 네, 비아디 전기차. 메이디는요? 메이디는 종합 가전 제품에서 중국의 100세까지 1등 업체. 우리 삼성전자, 예, 네, 삼성전자 같이 맞물리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믿는 우량주 기관들 때로 사는.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빠지니까 이게 이제 파워투안 주식이 이제 같이 떨어지니까 주식이 전체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설 만큼 사서 그런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있다. 게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해서 지금 그래서 3,400에서 지금 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 했는데 전반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국 정부의 의도는 우상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중국이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혁신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주를 대야 되기 위해서는 증시가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데 분명히 근데 발을 잡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게 뭐냐면 2분기 제가 통화정책 분수령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뭐 다른 데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디폴트가 심해진 것 같아요. 기업 디폴트? 예. 이게 근데 이걸 참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가 계속 지속되면 그러니까 또 이게 만약에 디폴트가 터지면 중국 증시가 분명히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럼 훅 또 깔아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평형을 이야기하는데 참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분기를 좀 들여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증시에서 디폴트가 앞으로의 제가 볼 땐 변동성의 불확실성을 가장 가중시키는 부분들이고 중국 정부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중국 주식 중국 경제가 뭐 출구 전략 이런 부분 그건 잘못하면 그 중국 정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딜레마로서 예.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보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회사 문책법 우리말로 하니까 좀 웃기는데 그래서 이제 저 뭐야 요거 할 얘기 많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회계 문제 요거 조금 중국 미국 기준 안 따르면 퇴출시킬 수 있다. 이게 실제 중국 기업들한테 위협이 되는? 아 그럼요. 중국 미국의 상장 기업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칼에 목을 대는 거죠. 그래요? 예. 이게 제가 좀 여러분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외국 기업 회사 문책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에 미 상원에서 통과됐고요. 작년 5월달에 미 상원에 통과됐고, 통과됐고, 그다음 12월달에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네. 근데 그 발효가 언제 됐냐면 이번 3월 25일 얼마 안 됐죠? 아 그러네요. 네. 며칠 전이네요. 네. 발효가 3월 25일날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 작년에 이제 12월달에 하원까지 만장이 다 만장일체요. 통과되니까 말이 외국 기업 문책법이지 누굴 정죄주는 거예요? 저 외국이 중국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목을 딱 갖다 댄 겁니다. 네. 중국 상장된 기업들은 이건 엄청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 증권 이거 하면서 중국 증권법이 어떻게 바꿨냐면요. 야 우리 그러니까 중국 이 금융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의 회계 자료를 타국에 건네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이 법에 의하면 내야 되잖아요 회계 자료를. 중국에서 너가 저 뉴욕 가서 상장하려면 하는데 회사 회계 규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증권법이 개정됐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네. 이 규정에 의하면요, 3년 우리가 부분에서 회계 감사 3년 연속 통과를 못하면 퇴출을 당합니다. 미국에서 3년 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근데 이거 제출 안 하면 통과 못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 내 지금 자국에서는 허락 받으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 무슨 이 기업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다면 이번에 이제 3월 20일 발효되고 나서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하물며 홍콩에서 상장돼 있는 H주들도 마찬가지. 이게 다 영향을 받았다고요. 다. 며칠 사이에 네. 쭉쭉 빠지는 네. 게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작년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고 영향을 간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예전에 CDR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CDR 기억나시죠? 중국. 우리가 예탁 증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게 이런 방법 이걸 도와주기 위한 것들이 큰 거죠. 들어와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본토로 들어오는 작업들의 통로를 열어준 거라고 했잖아요. 예탁증서 중국에 예탁. CDR 기억나시죠? 우리 네, 했잖아요 지난 네, 방송에서. 네, 네. 그게 이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제 본토로 회계되는 거죠. 그게 커초왕반이든 우리가 뭐 상하이든 심천이든.
지금처럼 우리가 뭐 차스닥이든 이런 데로 지금 이제 그러면 뉴욕에서 퇴출되면 그냥 다시 저 진짜 홍콩이나 저 상하이 신촌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작업이 되면 이제 그럼 이미 뉴욕,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뉴욕에서 거예요. 그러면 그쪽 기업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이걸 지금 우리 자세히 봐야 되지. 만약에 중국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증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시그널 1차, 2차, 3차, 3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뭐 준비를 하겠지만 이게 나오는 지금 이 작년 12월 달에 차이나 모바일에서 이미 4, 50개가 퇴출됐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걸 계속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아까 말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진짜 이 규정대로 만들 것이냐, 끝까지 버틸 것이냐, 쉽게 말하면, 주지 마! 야, 줘! 미국과 중국 이렇게 땡겨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다 죽지 않은 건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글로벌 이슈로 파급이 커져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간단하게, 작년에 상원 통과하고 하원 통과 이런 쭉 흐름을 설명을 드렸던 게 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뭐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다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미국도 좀 쪼우지만 중국도 지금 나름대로 자국 IT 기업들을 많이 쪼우는 것 같아요. 전에 막 알리바바 얘기도 하셨지만 아니 지금 이 얘기는 또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 민은행이 아예 대놓고 하는 얘기가 디지털 위안화가 앞으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대체할 것이라. 제가 이거 예전에 말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제가 칼럼도 쓰고. 디지털 위안화 얘기할 때.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의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얘들 컸다.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중국 전자화폐 위에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그걸 이제 대체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이 얘기도 들리대요. 너희들 엄청난 수억 명에 달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뭐 우리 저 중국 정부하고 해서 기업을 만들자. 법인. 법인을 합작사를 만들자. 합작사를 만들자. 그럼 그 정보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네요.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네. 너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너희가 혼자 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홍공산당은 그 데이터가 변형이 돼서 결국 당에 대한 칼을 내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가장 두려운 게 그렇잖아요. 저는 볼 때 미국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 했잖아요. 9천만 명이 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14억 명이 안 따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반독점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아까만 다시 손질을 봤잖아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올해 초 반독점 수정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예. 인민은행 말씀을 하셨고 예. 중국 디지털 경제 비중이요, 중국 전체 GDP 한 36%까지 갑니다. 디지털 경제 비중 네,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한데 또 분위기는 제가 이제 중국 홍콩 모 프로에서도 이 중국 디지털 경제 혹은 이 빅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토론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좋다 이거 그런 말은 했었으면 제가 이제 그 토론 프로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디지털 비중 너무 커지는 게? 예.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다 해버리니까 왜? 빅데이터를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중국 이 공산당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네. 이 애들이 다 해먹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 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커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걸 전부 다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종합상사. 우리 종합상사하면 다 팔잖아요. 네네네. 다 합니다, 다. 예.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너희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취지를 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디지털 독점,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유럽도 있었고 한국 내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막대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고 뭐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중국뿐만 뭐 글로벌한 이슈이긴 한데 중국이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이제 뭐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위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살살 돌던데 그동안에 위안화 강세 작년에 뭐 그 코로나가 한참 그 했던 3월 이후로는 꾸준히 위안화 강세였다가 이제 해 바뀌고 나서부터는 같이 돌아요. 글로벌리 달러 인덱스도 강해지고 달러 위안도 도는데 위안화 지금 어떻게 뭐 교수님 뭐 들리는 얘기 있습니까? 위안화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2분기 말씀 그 아까 좀 불안해 보인다. 분수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부분에서는 뭐 위안화가 이제 안정적 경제 성과, 뭐 상대적 좋은 금리 절상이 됐는데 올해는 좀 이게 상반기에는 지금의 절상의 기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절하 가능성이 추가 절상은 좀, 힘들어 보인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절하 가능성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보면 일단은 중국 정부가 그 위안화 절상을 더 이상은 용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아, 게 예,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뭐 여러 이제 저 레이더망에 걸리는 것 같고 아. 이제 아까 이게 고민이 있는 거죠.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글쎄요. 절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네. 이게 뜻대로 그런 오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근데 이 중국에 있는 수출 제조 기업들이 제가 도산 난다고 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칭하윤이 이런 뭐 해서 디폴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심각하다고요. 수출. 그러니까 이 수출 경쟁력이 계속 하락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절화에 대한 기조도 분명히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분에서는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뭐 좀 그런 의지,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 부양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절하가는 시그널이 좀 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00년도에 글로벌 자금 한 2천억 위안을 들어갔거든요. 네. 올해는 좀 더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도 지금 중국 주식에 돈을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2,800억 위안 정도를 얘기를 좀 하는데 시장에. 근데 글로벌 근데 자본이 유입이 들어가면 결국 위안화 가치가 또 상승을 하거든요. 그 접점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의 의지는 더 이상의 절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시그널이 좀 느껴지는 게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자금들은 올해도 일단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 펀더멘털이 분명히 안 좋은 게 있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올해 이슈의 가장 큰 부분에서는 이 디폴트 문제가 더 심각한 이슈로 터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금액 자체가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 비중을 한번 보면 이게 GDP 대비 2019년도 말에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245% 정도 했거든요. 19년도 말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근데 2020년도를 딱 보니까 270% 넘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긴 했죠. 그 부채비를 더 올린 거야. 더 올렸구나. 유동성을 더 풀어버렸으니까. 어디 뭐 중국만 그랬습니까? 막 코로나 덕에 뭐 평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한 대가 전 세계가 다 해버렸는데 중국은 부채가 계속 이게 그거였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으니까 유난히 좀 눈에 자꾸 밟힙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일단 중국 증시나 위안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중국 증시 이 정도면 조정 끝났다 위안화도 추가 절상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은 우리한테 조금 어떤 경계감을 주는 그런 진단이셨고 그러면 우리 증시 투자자들한테 투자분들에게 중국과 관련해서 한번 요거 좀 유의해라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하신다면은 저는 증시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중국은 네. 절대로 지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수로 보시지 마시고 증시 네. 종목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중국 성장 구도 변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구도 변화는 정말 저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 수혜가 될 업종들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거기다가 종목을 하나를 찍고 거기만 또 몰빵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것을 또 선별적으로 하는 또 투자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투자 시점도 중요한데 항상 중국은 이 정치 이벤트 우리가 왜 앞단에서 계속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질문하셨던 것처럼 양자츠나 뭐 외교부장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지금 투자나 이런 부분 할 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소장님 질문하신 거거든요. 네. 이 정치 이벤트와 연결시켜서 투자 시점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 이벤트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게 5단계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1단계가 이제 7월 달에 열리는 뭐 우리가 네. 지금
베이다이허부터 해가지고 네. 뭐 10월달 그다음에 뭐 쭉 흘러와서 12월달 경제공작회의 이건 뭐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뭐 1, 2월달에 뭐 지방양해 그다음에 3월달에 뭐 본양해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5단계 정도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흘러와서 예, 돈이 집행되기까지 그런 이제 보는 것들을 우리가 왜 양해를 왜 다루겠습니까? 왜 중요성을 이야기했을까?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이라는 것은. 예. 중국은 경제 이러면 안 되고 정치 경제. 그렇죠. 예, 그렇죠. 정치 경제라고 하셔야 공감합니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투자 시점을 잘 결정하셔야 되고 이런 세 가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이 정치적인 글로벌 이슈에서 미중 간의 부분들이 지금 신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정말 디커플링은 그러니까 과거 전통 산업의 디커플링은 쉽지 않지만 이 우리가 보는 이 첨단 산업의 디커플링은 진짜 미국이 이제 내가 미국이 반도체 굴기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반도체 굴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뭐 R&D 직접 하고 인력 키우겠다. 뭐 우리한테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아침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디커플링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보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더 좀 명확히 보신다라면 앞으로 뭐 중국 경제 뭐 중국 정치 경제 보실 때 예. 조금은 이제 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핵심 수혜가 될 업종 지수 보지 말고 업종 보라 하셨는데 우리 마켓리더 시청자분들께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저희가 매주 박승찬 교수님을 모실 수는 없고요. 또 본방을 뭐 근무 중에 보시기도 힘들고 이 중국에 어디가 지금 핫하고 어디가 핵심 수혜고 또 종목까지 관심 있으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박승찬 교수 중국 이렇게 한번 검색하신다면은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전하시는 내용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리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황사 미세먼지 끝나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 제발 좀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미국, 중국.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K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